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며칠 전에 올린 영상, 싸우는 집구석에는 없고 행복한 가정에만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분이 댓글을 쓰셨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짧은 글이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 명절 음식 문제로 처와 이야기하다 다툼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싸우다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밥상과 집안 기물을 몇 개 박살내고 나와 한참 배회하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바깥 공기보다 더 춥더군요. 후회가 됩니다.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명절을 보낼지, 이번 명절도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제 성격 때문에 망친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위로 부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명절도 라고 하셨으니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분노조절 장애를 가진 제 성격 때문이라고 말할 만큼 자주 화를 내고 또 한 번 화를 내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해서 밥상도 뒤집어 엎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저것 다 집어 던지시나 봅니다. 위로를 부탁하셨으니 위로의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이분의 아내분이고 이분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분노사회라고 부르죠. 그런 만큼 우리 주변에 화를 참지 못해 만사를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습니다. 왜 화를 불같이 내고 또 한 번 폭발하면 자신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화 잘 참으십니까? 질문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혹시 우리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12문항을 풀어서 확인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화를 자주 내면서도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다혈질이네, 성격이 급하네, 성격이 불같으네 뭐 이러면서 매번 넘어갑니다. 뭐 연필도 필요 없고 제가 읽어드리는 문항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손가락으로만 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2번.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3번.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4번.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5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6번.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들을 집어 던진다. 7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8번.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9번.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번.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쉽게 난다. 11번.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12번.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지금 몇 개나 꼽으셨나요? 12개 문항 중 3개 이하로 꼽으셨다면 분노 조절 능력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4개에서 8개 사이면 분노 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고 9개 이상이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단계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록 9개 이하여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꼽은 증상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만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아니, 왜 늦었어? 어? 아니, 왜 늦었냐고? 야, 어떻게 그깟것 하나 못할 수가 있냐? 늦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내게는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늦을 때가 있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지독히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노인과 젊은이, 부자와 가난한 자,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유명대학 출신과 지방대학 출신, 단선적으로 선을 가르고 마음속에 있던 공격성을 상대에게 드러냅니다. 공격 정도가 아니라 죽여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정신의학 전문의들에 따르면 그건 바로 자신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겁먹은 강아지가 더 사납게 짖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무시당했다고 믿는다. 야이씨, 이것들이 날 무시해? 내 말을 듣지 않아?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내고 매질을 합니다. 너까지 나를 우습게 알아? 이러면서 말이죠. 정해진 규칙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 지적당하거나 제지를 당하면 사람 우습게 봤다고 무시하는 생각에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지하철역에서도 볼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볼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마주칩니다. 이민 와서 살면서 차별받았다고 언성 높이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 사연을 들어보면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이거나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긴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됐는데 여기서는 왜 안 돼? 상대방은 차근차근 설명하지만 못 알아듣고 말이 짧아 대꾸를 못하는 심정에 아 이것들이 영어 못한다고 사람들 차별하고 있네 이씨.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 열이 나서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자격지심이에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다른 사람 잘못을 넘어가지 못한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실수에는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일까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아주 피곤죽이 되도록 잘근잘근 씹어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두고두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긴장하게 되고 몸마저 굳어 안 해도 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불행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약한 사람을 골라서 화낸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옛말이 있듯이 약한 사람 골라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에게 화풀이하고 부장은 과장에게 화풀이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엄마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짓인데 성격이 비굴하고 야비하기까지 하죠. 이런 사람은 그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눈앞에서 얼쩡거리다가는 그의 감정의 배설물을 다 고스란히 뒤집어쓰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아빠가 들어오면 후다닥 각자 제 방으로 잽싸게 흩어지죠. 마치 바퀴벌레가 장롱 밑으로 촥 숨어들듯 말입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들이 아빠가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이렇게 화내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나 생각부터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폭력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약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우발적으로 방화를 한 사람도 매년 증가세에 있습니다. 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성격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찰 수도 있습니다. 인생 완전히 조지는 거죠. 오늘도 화를 참지 못해 일이 다 망가지셨나요? 그거 정신병입니다. 전문가를 만나 빨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